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세대 졸업식을 찾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하신 이 연세대학교 교정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신문 보시죠. 정순신 변호사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된 그런 경우인데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 질문서 보강하겠다. 야권에서는 인사검증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겠다. 뭐 이렇게 목소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공직자 마인드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학폭 질문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윤 대통령 지금 정 변호사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부족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검사로 재직도 하면서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소송을 계속한 그 아들을 위해서 소송을 사적으로 뭐 계속한 그런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 스스로 좀 걸러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스스로 알면서 굳이 그 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꽤나 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예비 후보 그 질문서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그 행정소송이나 뭐 민사소송에 원피고에 해당 사항이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아니오라고 했다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이 직접 그 자녀의 학폭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전학이 이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자녀의 입시에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직에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 자녀를 꾸짖고 그의 응당한 그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그 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가해자는 서울대에 진학을 하고 피해자는 진학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연세대 졸업식에서 공정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와 연관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 질문서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이 소송에 관련된 적이 있느냐? 질문이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거가 아니라 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1심에서 3심까지 갔는데 있다고 얘기했어야지 아니라고 거기다 체크를 했더라고요. 이건 사실 미국 같으면요 징역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질문을 자세하게 넣는 것을 넘어서 말이죠. 허위로 그런 것들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징역이나 페널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단순하게 그냥 질문을 쪼개서 한다. 추가하는 걸로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 저거는 사실 대단히 허위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이에요. 다른 것만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허위 공문서 작성 정도에 마찬가지 저는 버금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뭐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최찬유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아마 뭐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